그리고 오늘의 아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지금 여기에 첫 번째 있는 아트가 제가 피드에다가 공지 올렸던 그 아트이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그 옆에 사이드로 제가 피드에다가 올렸었는데 컬러만 바꿔서 했습니다. 컬러만 바꿨고 그리고 유광 무광의 차이인데 살짝 보시면 디테일이 살짝 좀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게 좀 반응이 괜찮았어가지고 근데 요게 생각보다 전혀 어렵지 않은 아트거든요. 솔직히 뉴트럴 애쉬는 그냥 발라도 너무너무 이쁜 컬러들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바르셔도 이쁘지만 저희가 또 여기에서 뉴트럴 애쉬 아트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저는 컬러 조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컬러 조합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요렇게. 요거는 지금 제가 피드에다가 올려드렸던 거고요. 플러스로 세 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끝나고 다 올려드릴 거예요. 리그램 아트 이쁘다고 우리 손님 배워놓으래요. 아 정말요?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따라할 수 있으실 거예요. 파츠 없는데도 화려하네요. 파츠 제가 엄청 많이 붙였는데요? 요렇게? 요게 지금 그냥 그림만 반짝이를 표현을 했을 뿐인데도 되게 반짝반짝이는 그런 느낌이 나요. 어서 오세요. 뉴트럴 애쉬 컬러 레시피예요. 저희 지금 뉴트럴 애쉬 컬러가 이제 앞에 6가지, 뒤에 6가지가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6가지는 굉장히 부드럽고 차분한 컬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조금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컬러들이에요. 그래서 클래시컬하고 조금 딥한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해놨어요. 뉴트럴 애쉬 컬렉션 밀키웨이 아트 컬러 레시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아트 요 아트는 이제 여기 있는 컬러를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요거 이렇게. 그리고 요쪽에 옆에 있는 거는 여기 밑에 있는 거 레드 브리 뉴트럴 브라운 애쉬 베이지. 요게 지금 바탕 컬러가 달라서 확 느낌이 달라 보여요. 얘가 더 환해 보이죠? 얘가 조금 따뜻해 보이고 요거는 저희 포토벨로 컬렉션에 있는 밀크라떼를 이용해서 베이스로 깔았고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저희 뉴트럴 애쉬 컬렉션 맨 앞에 있는 거 애쉬 베이지 컬러를 이용해서 바탕을 깔았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애쉬 베이지, 요거는 밀크라떼 이렇게. 그래서 아트가 조금 느낌이 다르죠. 멀리서 보셔도 얘가 조금 시원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물론 얘를 블루 컬러를 쓰고 레드 컬러를 사용을 했지만 그래도 바탕 컬러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 요게 이제 빌리디언 쉐비로즈 밀크라떼 사용한 거고 여기 옆에 있는 게 머스타드 꽁트 브라운 애쉬 베이지 를 사용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짜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약간 팀, 손톱 팀 모양처럼도 이렇게 해봤거든요. 이렇게 손톱 팀 모양으로도 이렇게 컬러 조합을 좀 해봤어요. 어서오세요. 그래서 저는 팁으로도 얘를 만들어 놓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진짜 이거 갖다 붙여넣기 했죠. 이렇게 여기 하고 여기 밑에 어떤 컬러들을 썼는지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 조합을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 간단한 뭐 라인 아트가 들어가도 아트가 분명히 되고요. 이렇게 컬러 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트 하실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컬러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뉴트럴 애쉬 컬렉션이 진짜 컬러 조합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시기가 굉장히 좋은 컬러 라인이어서 유광으로 하셔도 이쁘고 무광으로 하셔도 이쁘고
것까지 느낀다. 되게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아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그냥 병만 저희가 이렇게 병에 다 컬러가 입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를 보실 때 이렇게 병만으로도 컬러 조합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저는 아트할 때 일단 병을 다 꺼내놓고 이렇게 블럭놀이 하듯이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저렇게 한번 해보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도 해보고 아 이거보단 이게 더 잘 어울리겠네 하면 이렇게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트하기 전에 조금 컬러 조합을 먼저 잡아놓고 저는 아트를 좀 하는 편이라서 이런 식으로 컬러 조합을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베이스 컬러로 저희 밀크라떼 포토벨로 컬렉션에 있는 밀크라떼 컬러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니요, 차트판은 구매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세트로 원래 처음에 300세트 한 장이었었죠. 네. 300세트 한 장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팔레트를 다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따로 아트판 필요 없이 여기다가 아트 붙이셔도 되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디자인이어서 여기다가 아트도 붙이시고 또는 이렇게 팔레트로도 사용 가능하시도록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지금 없어요.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희 컬러 차트를 못 받아가세요. 왜냐면 300세트 한 장이었어서. 이렇게 밀크라떼 이번 아트할 때 브러쉬 저는 두 가지를 이용할 건데요. 먼저 이렇게 약간 뾰족한 모양의 브러쉬를 사용을 할 겁니다. 브러쉬를 좀 깨끗하게 닦아가면서 해야 되는 아트라서 저는 풀어서 할 건 아니지만 두 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다가가면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요. 자, 먼저 저는 꽁대 브라운 진한 컬러를 사이드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펴줍니다. 브러쉬를 모여있던 거를 피면은 초점이 나가네? 너무 가까웠나? 앞뒤로 먹여주세요. 앞뒤로 먹으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체크아트 했을 때보다는 얘가 더 브러쉬 양도 많고요.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브러쉬보다는 이렇게 조금 이번에는 좀 땡땡한 브러쉬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저는 먼저 사이드를 먼저 넣어줄게요. 옛날에 우리 국시 시험 볼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사이드로 진한 컬러 넣어주시고요. 중앙보다는 살짝 옆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그라데이션을 시켜줄 거예요. 세로 그라데이션. 그래서 이렇게 먼저 두 가지 두 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를 깨끗하게 닦아서 이번에는 애쉬 블루 꽁대 브라운 옆에다가 하나 한 줄 그려주시고요. 먼저 그리시고 나서 이쪽 옆으로 갈게요. 꽁대 브라운 쪽으로 가면서 그라데이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브러쉬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닦으시고 밀크라떼 컬러, 이제 베이스에 깔았던 밀크라떼 컬러를 좋죠? 좋죠? 이렇게 반 보이세요? 애쉬블루 반 정도를 올려서 또 여기로 그라데이션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또 가주셔도 돼요. 다시 브러쉬 닦아주시고 밀크라떼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 반절을 덮어서 여기서 그라데이션 슉슉슉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그라데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그라데이션이 됐어요. 쉬운 듯 어려운 듯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원콧에서는 망쳐도 돼요. 투콧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쪽에 애쉬블루 한 번 더 옆에다가 발라놓고 안쪽으로 가면서 그라데이션 이렇게 하고 다시 밀크라떼 컬러 이용해서 이쪽을 또 그라데이션 그냥 양쪽을 다 그라데이션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경계가 말끔하게 나오는 선이 없어요. 그냥 다 그라데이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사탕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약간 캐러멜 같기도 하고 사탕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경화할게요. 그래서 이게 진짜 유광무광 느낌이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둘 다 너무 예뻐서 그냥 계속 다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색상 한 번만 번호 보여주세요. 맨 처음에 PB03으로 베이스 깔았고요. 그리고 아트 할 때도 이거 같이 사용해요. 그라데이션 같이 해줘야 돼서. 그리고 애쉬블루 NA05 애쉬블루 그리고 홍태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가 이렇게 세 가지 사용했습니다. 베이스 깔고 얘네로 아트. 자, 그 다음에 투콧 똑같이 들어갈게요. 투콧 들어갈 때는 좀 아쉬웠던 부분을 채워준다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먼저 꽁테 브라운. 좀 진한 컬러들은 사이드로 가는 게 더 이쁘더라고요. 사이드로 가고 또 중앙으로도 오니까 연한 컬러가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한 컬러들을 사이드로 먼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브러쉬는 계속 깨끗하게 닦아가면서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라데이션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아요. 순서는 여기 이쪽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여기 경계가 되게 뚜렷하죠? 여기 경계를 그라데이션 시켜주시면 돼요. 얘네를 그라데이션 시키려면 조금 울렁울렁한 브러쉬보다는 이렇게 힘이 센 브러쉬를 해주셔야 그라데이션이 훨씬 더 부드럽게 됩니다. 옆에 애쉬블루
지금도 많은 양을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은 양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비베네레스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까 유튜브에 계셨는데 인스타로 오셨네요. 여기도 그라데이션 해주면은 밑바탕 끝. 그냥 요런 스트라이프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끝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요렇게 맞아요. 요렇게 홍태브라운 컬러는 그냥 앞쪽에 여섯 가지랑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같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경화하도록 할게요. 브러쉬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이것만으로도 예뻐요. 그래서 저도 이것까지만 하고 탑 바르고 무광 탑 바르고 유광 탑 바르고 이렇게 마무리 했었는데 그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세트로 안 만들어놔서 그냥 따로 모아놨고요. 오늘은 이렇게 완성본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패턴을 다 얹었는데 진짜 패턴 안 넣어도 이쁘더라고요. 얘는 일부러 그래서 그냥 선만 라인만 그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거 배경을 깔고 그 위에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리본 같은 거? 이렇게 비치는 리본 같은 거 있잖아요. 리본이 조금 하늘하늘하게 올라가 있는 시폰 리본 요런 거 요런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해봤거든요. 약간 시폰 커튼. 맞아 맞아. 이렇게 막 바람에 휘날리는 약간 그런 시폰 커튼.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무광으로 하실 거다 하시면 이 상태에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유광으로 할 거다 하면은 탑을 한번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덜어놓는 거는 릴리 화이트, 화이트 시럽 젤이에요. 화이트 시럽 젤, 그리고 저희 스탠다드 화이트. 어허, 그렇구만. 그러면 일단 오즈탑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즈탑을 이용해서 한번 가볍게 오버레이 할게요. 나 필름 안 가져왔어. 투명 필름이요. 이렇게 가볍게 오즈탑으로 오버레이 해주시고요. 자, 오즈탑 젤 미경화 한번 제거해주시고요. 자, 탑 젤 미경화를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인 먼저 스탠다드 화이트 컬러 이용해서 라인 먼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라인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물결 무늬. 그냥 꾸불꾸불. 자, 여기에서 이쪽부터 해서 쑥 곡선 이렇게. 웨이브를 넣어주시면 돼요. 웨이브가 더...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요 정도? 요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웨이브 넣어주시고요. 경화하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하고 여기 사이사이를 이제 저희 릴리 화이트 있죠? 화이트 시럽 젤? 요걸로 얹어줄 거예요. 띄어서. 이렇게 여기 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를 이제 채워주시면 돼요.
정말요? 많이 사용하죠? 많이 사용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 화이트 시럽젤을 이용해서 여기를 살짝, 아까 말씀드렸죠? 시폰 리본, 시폰 커튼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띄어서 하시면은 됩니다. 요거는 가장 처음에 제가 웨이브로 했어서 지금 웨이브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를 이제 응용해서 직선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좀 다양한 패턴들을 여기다 응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기법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느낌을 내실 수가 있죠. 나는 이 세필로 이걸 채우는 게 힘들어 하시면 조금 더 두툼한 세필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귀찮아서 요거 하나로 그냥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살짝 시폰 같은 느낌? 시폰 리본 같은 느낌이 나왔어요.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시원한 바람 불어오는데 아직 여름 커튼 안 바꾸고 가을 바람 불어오는 커튼 느낌? 결론은 이뻐요. 대박. 진짜 시적인 표현이네요. 우와. 대박.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경화하도록 할게요. 이게 솔직히 그라데이션이 다 하는 아트거든요. 그라데이션만 잘하시면 따로 위에 뭘 얹을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벌써 이뻐요. 여기에서 이제 조미료를 착착착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탠다드 화이트 컬러 이용해서 이렇게 좀 통통하게 떠주시고 포인트로 집을 하나, 둘 이렇게 크게 두 개 정도 찍어주세요. 여기서 더 많아지면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찍어주신 다음에 위, 아래 양옆으로 쭉 빼주세요. 여기 지금 양을 되게 통통하게 떠놨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양만 가지고 나서 옆으로 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양 옆으로 뾰족하게, 그리고 위아래 이렇게 슉 해주면 벌써 완전 쉽죠? 완전 쉽지 않나요? 이렇게 반짝이는 그런 느낌? 피어테 전 컬러는 몇 컬러인가요? 지금 저희가 개수로는 108개고요. 저희가 베이직 젤 포함해서 108개인데 플러스로 저희가 신컬러가 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컬러가 나오는 순간 지금 100컬러 프로모션이 끝나요. 아시죠? 가격이 인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이드로 계속 이제 통통하게 뜰 거예요. 이렇게 도토봉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도토봉 사용했을 때 저는 처음에 좀 크게 찍히잖아요, 도트가. 그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조그맣게 찍고 싶을 때는 이렇게 그냥 저는 브러쉬 이용해서 양 조절해가지고 도트를 찍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끝. 경화하도록 할게요. 필름을 이거 지금 이거 패턴 그려주시기 전에 필름을 먼저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찍으셔도 돼요. 유광으로 보여달라고 하셨으니까 전 이 필름 또 쓰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필름이죠. 요 아이가 또 나왔어요. 여기에서 지금 아까 제가 탑을 발랐잖아요. 탑 바르고 미경화 닦았죠. 그럼 거기만 빼고 필름이 찍히겠죠. 자연스럽게 요쪽에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찍어도
여기 부분은 빠지고 여기 부분 지금 시폰 리본 같은 그 부분에만 필름이 찍히거든요. 이렇게 유광으로 마무리하실 때는 이렇게 필름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예뻐요. 더 빛나는 느낌. 조미료가 완전 완성. 네. 이렇게 하고 저희 너나이프 탑젤 어딕션 탑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이선의 애정 필름 등장. 아, 이제 일 끝나셨어요. 요즘 바쁘시죠? 이렇게 탑으로 마무리. 이렇게 하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거기만큼이 찍혀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까 탑을 발랐잖아요. 탑을 바르고 나서 미경화를 제거하고 그 위에다가 라인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릴리 화이트 화이트 시럽젤을 발랐잖아요. 그래서 컬러에 남아있는 그 미경화에 그 필름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광으로 할 거면 제가 탑을 바르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필름을 찍지 않을 거야 하시면 따로 오버레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너나이프 탑 발라서 마무리. 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흑당 라떼? 흑당 라떼 같기도 하고. 민트? 약간 좀 그런 느낌 나요. 캐러멜 같기도 하고 사탕 같기도 하고. 자, 요렇게 하고 나서요 이제 끊고 다시 2부 가도록 하겠습니다.